아, 춥다 하면 몇 도라고? 여기는 더 추울 거 아니야? 야, 야, 온 거 아니야? 야, 여기 가서 우리 곡괭이 좀 할까? 얍! 얍! 이런 데서야 리얼 아이가 리얼. 아, 곡괭이 들고 올걸. 얼음이 깨질 수 있으니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와, 진짜 춥다 오늘. 뭐야, 차 타고 가잖아? 뭐야? 뭐야? 우리 지금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저 멀리 차 대놓고 지금 가는 거야? 따다다다. 와, 지금 한 영하 20도 되는 것 같은데 20분 걸어가면 된대요. 생각보다 멀진 않아. 아, 날씨 좋다. 100만 년 만에 등산이라니.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어요. 겨울에 등산 오시는 분들 꼭 장갑 끼고 오세요. 장갑 없으면 손가락 얼어 얼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저기서 사람들 소리가 우와 우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면 거의 다 와간다는 것 같은데. 드디어 왔어. 저거야 저거. 오. 여기서부터 쫙. 오. 여기 다리 밑에는 절벽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 약간 무서운데. 왜 이렇게 바닥이 뚫려 있지? 막 툭 발 빠지는 거 아니겠지? 여기 오니까 출렁출렁한다. 이거 막 흔들려 이거.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막 흔들흔들해요 이게 막. 오. 흔들흔들해 흔들흔들해. 오. 계속 걸어가 봅시다. 야, 지금 허파 다리 여기서 쭉 보면은 여기 절벽이야 절벽. 오, 무서워.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야, 오, 무서워. 오, 낭떠러지. 이게 밟으면 밑에 보여드릴게요. 와, 낭떠러지예요. 오, 오, 무서워. 오, 카메라 여기 다리랑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오, 나 지금 다리 한 가운데야. 야, 보이시죠? 저기랑 나 한 가운데 있어. 와, 우와, 오. 다리가 막 흔들흔들하는데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아주 잘 다녀요. 꼬마아이들도 엄청 잘 다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바닥이 다 뚫려 있어. 이게 좀 더 무서움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자, 반대쪽 왔습니다. 오, 여기서 보니까 더 무서운데. 이야. 자, 그럼 이제 허파비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물이 있는데 완전 꽁꽁 얼었어. 오늘 거의 영하 20도니까 바닥 조심해야 돼요. 이게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오, 잠시만. 흔들흔들한다 이거. 오, 흔들흔들한데. 흔들흔들해. 오, 바람이 확실히 많이 부네.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해 막. 근데 이거 진짜 바람 많이 불고 하면 조심해야겠어요. 사람이 날아갈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항상 안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야, 밑에 강이 꽁꽁 얼었어. 얼음 강이야. 오,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많이 흔들려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엄청 무섭네 이거. 오오오오오. 여기 다 왔어. 고지가 눈앞이야. 자, 오늘은 허파비 원주 출렁산 뭐지 아, 소금산 헷갈려. 오늘은 허파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에 왔는데요. 근데 솔직히 허파비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아서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게 약간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 같긴 한데 워낙에 단단해서 진짜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래도 산에 와서 운동도 하고 놀이구 타는 듯한 느낌도 들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 그러고 보니까 이 다리 밑에 한번 가볼게요. 저기서 보면 또 뭔가 새로울 것 같은데. 위험 추락 주의.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못 가. 여기서라도 한번 잡아볼게요. 밑에서 본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네. 그리고 여기는 스카이워크라고 합니다. 바닥이 유리일 줄 알았는데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철조망이. 오, 완전 번지 점프하는 느낌인데. 오, 이거 나보고 지금 걸어가라고? 와, 무서운데. 오, 이 밑에 보면 진짜 무서워. 밑에 보면 번지 점프하러 왔을 때 느낌인데.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밑에 보면 무서운데 막상 밑에 안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오늘은 여기까지. 빨리 산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따뜻한 칼국수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조심 조심 조심. 우와! 우와!